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이제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 질문을 받았는데 회사는 신입 잘 안 뽑는다는데 어디 쪽이 많이 뽑나요? 이런 질문도. 회사에 문과생들도 많나요? 경력 어필을 하는 게 좋은가요? 매출 제일 높은 캐릭터는 뭔가요? 회원 인형도 공짜인가? 프렌즈 상품도 할인 받겠지라고. 아, 직원이 되면. 네, 보내주신 궁금한 것들 사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서 저희가 또 가상 체험 해보면서 한번 알아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하겠습니다. 그 질문도 많아요. 인형 뭘로 주는지. 이모티콘, 인형 이런 거 절대 없어. 솔직히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기대하셨죠? 아니 많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사가지고 아 맞아요 나온 거라고 맞아요 아니 뭐야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공채 지원 준비를 하면서 K사는 신입 잘 안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처음에는 그랬던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게 인원들이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일단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와서 얼른 치고 나가는 식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회사가 첫 직장이신 분? 저분밖에 없어요. 네. 어떻게 이 회사 오게 됐어요? 그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인턴 모집한다고 글이 뜬 거예요. 그래서 두 달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뽑혀가지고 첫 직장이 된 거죠. 근데 다들 첫 직장 다니면 조금 다른 회사 이직하기 힘들 거라고 네,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직하시네요?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불안해 죽겠어. 다른 분들은 전에 다니는 직장은 어디 혹시? 다 천차만별일 거고요. 네, 다 저는 이제 광고 대행사 쪽에 아트 디렉터로 좀 근무를 했었고요. 저는 화장품 회사랑 포털 회사에 있었어요. 여기도 저는 한 회사에 있다가 저는 게임 쪽이요. 저는 SNS. 맥은 어디?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. 엔터테인먼트. 네. 어딘지 여쭤봐도. 잘 아시는. 잘 아시는. 잘 아시는. 잘 아시는. 아, 뵌 적 있나요? 네. 그래서 아까 저 됐어요 괜찮아요 어디서 매치했는데 많이 매치했어요 뭐 브랜드의 전문가들이 좀 모인 회사라고 이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.